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온 여러 가지 그 에너지가 있다면 크게 말하면 법신불 사은님이요. 또 작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한마음 서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인간적 욕심을 놓고 한번 큰 나로 살아보자, 영생의 행복자가 되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가했는데, 이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면서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종우사님 신년 법문도 또 여러 지금 법문 중에 상시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시훈련이 되려면 교당내왕시가 잘 돼야 합니다. 즉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자력의 길이고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은 타력의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력을 강조하면 골치 아프지요. 자력이 타력을 통해서 자력을 기르고 나서 자력을 강조해야지, 자력도 없으면서 맡겨달라?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초입자는 교당내왕시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당내왕시를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교무님들이다. 또 단장님들이다. 그러면 단장님과 교무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먼저 정기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체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정전에 보면 총서편과 교의편이 있고 수행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서편에 그 다음에 교의편을 지나고 나서 수행편으로 들어오는데, 수행편 1장은 아시다시피 삼학팔조 사은사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학팔조 사은사요를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원불교의 특성인데요. 그동안의 종교가 이해하고 알고 그냥 알면 도인이라고 했어요. 깨치면 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실질시대가 되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기질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다. 즉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한 어떤 실천이다, 훈련이다. 이것을 대종사님은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상시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기는 법의 훈련으로서 11과목입니다. 결국 사막이지요. 그리고 상시훈련은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2개 주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상시응용주의상 그리고 교당내왕시 주의상입니다. 자, 이 관계를 먼저 보면 정기훈련을 작은 선언이다 이렇게 하시고 상시훈련은 큰 선언이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훈련은 법의 훈련이요, 상시훈련은 수행의 훈련이다 하셨고요. 이게 정시, 동시, 그리고 수양연구주체, 시사주체, 그리고 서로 정기상시의 자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를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로서 대조하고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기훈련을 통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 상시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당내왕시와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자력의 공부지요. 교당내왕시는 타력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일일시시로 자기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당내왕시는 바로 교화단으로 세계훈련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인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원불교 신앙인의 일과표라겠나요? 원불교의 교도라면 하루 일과는 뭘로 지내야 하느냐? 바로 상시응용기상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산종사님은 새 생활 일과다, 수도인의 일과다 하고 표현해 주셨고, 우리 좌사님께서는 일과 속에서 등려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영생의 공부 표준이라고 하셨죠? 예. 이것은 이제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 내 생에도 이제 아기 때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때 되면 엄마 일찍 자요. 그래, 아기가. 왜? 예. 이렇게 훈련을 한 아기는 그렇다. 우리 대종사님은 상시응용상을 동정으로 풀어주셨죠. 1, 2, 6조는 동이요, 3, 4, 5조는 정이다. 그리고 사막으로 풀면 아시다시피 5조는 수양이고 2, 3, 4조는 연구고 1조가 이제 동시사막으로서 취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해놓은 것이 6조로서 대조지요. 상시응용상을 다시 말하면 주입공부요, 유념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기로, 상시일기로 점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당량시주의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화단입니다. 교화단. 일도 해야겠지만 문답감정해오를 통한 공부로서의 훈련, 이것이 교화가 되게 하는 교화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당량시주의상을 보면 상시응용주의상하고 그대로 연결되도록 했던 것이 바로 1조에 보면 상시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당에 오고 보면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2조와 3조를 보시면 지도인의 감정, 지도인의 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조는 지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횡적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당에 법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려는 사람, 이게 아니라 횡적 구조, 교화단을 통해서 단원들 간에 또는 단장님을 통해서도, 교무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답은 어디로 들어가냐 봤더니, 어떻게 해서 나오냐 봤더니, 아까 상시응용상을 하다 보면 문답거리가 나오게 되지요. 경전법규를 연습하다 봐도 나올 것이고 의두연마를 하다 봐도 나올 것이고 문답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답은 횡적 구조로서 단원들 간에나 동지들 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산유사님 법문 중에 심사, 심우, 심계라는 법문이 있는데 저는 아하, 이 법문이 여기와 연관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문답이라는 것은 심사다. 진정한 동지, 진정한 마음의 벗은 문답을 통해서 서로 뜻을 확인하고 서로 공부가 되는 동지, 즉 일조를 실행할 때 심사가, 심우가 있어진다. 심우가 참 동지가 있어진다. 그 다음에 2조를 보면 감각된 일이고 보면 감정, 지도인의 감정, 이것은 이제 종적 구조이죠. 그리고 3조에 보면 특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페셜. 아무거나 막 그냥 해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제출하여 그랬죠. 이게 대종사님 당대에는 2조, 3조가 등서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고 감정 없고 해오는 게 아니라 기록해서 정리해서 하라, 그런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오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 감정과 해오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종적 구조로서 단장님이나 법사님 또는 교무님을 통해서 감정과 해오를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까 대산종사님 법문에 심사가 된다 생각합니다.
마음의 스승, 진짜 문답 감정을 얻고 해우를 얻을 스승, 이것이 정말로 심사의 스승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준비, 이 대종사님은 이 상시훈련에 미리란 말을 세 번이나 해주셨어요. 상시에도 2조에도 나오고 4조, 5조에도 미리란 말이 나옵니다. 미리 준비, 미리 체결. 예. 입선하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5조는 예. 미리 체결을 해놓고, 그래서 미리 체결이란 말은 무시선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다 바쁘다가 아니라 미리 체결하는 것이 바로 허송시간, 낭비시간을 줄여서 무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동경이료로 연결되도록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숨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교당에 다녀갈 때는 감각, 의심, 소득을 반조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하라 그랬어요. 교당에서 보면 교무님은 기도로 설교했어. 근데 단장은 딴 것 가지고 단회하고 있어. 법회를 봤으면 그 법회의 소득유무를 반주해서 유무념으로 잡아야 합니다. 한 주일 가는 내가 저 교무님의 저 법회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한번 뭐 공동유무념도 있고 개인유무념도 있지만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 주에는 저 법문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유무념을 잡아서 한 주일간 해보고 다음 주 교당에 와서 단원들에게 그것을 문답도 하고 소득 유무도 서로 나누게 이렇게 한다면 서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시 응용주의 사항을 보면 1조부터 6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1조를 향해서 2, 3, 4, 5, 6조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응용하는 데 그랬습니다. 응용하는 데는 이제 주로 동시나 또 정시도 포함되다고 생각합니다. 동정 간에 경계를 대했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해라. 그리고 제가 2조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기를 준비해라. 저는 교당에서 총부 공문이 오면 좀 불만이 많았어요. 공문이 오고 나서 2, 3일 내에 그 공문을 처리하게끔만 공문이 와. 뭐 다 그러진 않지만. 갑작스런 재해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1년에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아이 최소한 3주 전에 공문을 보내면 어디가 뭐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왜 3일 전에 공문이 도착하도록 해가지고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교당에서 이 공문이나 처리해라.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미리 연마가 이 일 성공에 약 7, 80%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당에서 1년 일정을 달력에 넣었습니다. 1년 후 당신은 몇 월 몇째 주 법회에 상시응용 3조 가지고 강연을 누가 합니다. 1년 전에 제목을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연마하게 되죠. 얼마나 풍부한 법회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수산 우리 김도공 교무님 열반하기 이틀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예비 교무들 관계 그 뭐 고시 문제 관계로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종 관계보다는 선후 관계에 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급한 것만 하고 다녀. 즉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눈앞의 것이 급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일생과 영생을 생각해 보면은 주종 관계가 주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급하고 급하고 급해도 그래도 주는 놓지 않고 급선무를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리 연말을 안 하면 참 대종사님은 창왕전도를 면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3조에 가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연마해 봤어요. 어떤 교도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 교문이 원불교 못 땡기겠어요. 왜? 노는 시간도 경전법규 연습을 하니 그러면 나는 어찌라는 겁니까? 숨을 이렇게 조입니까? 그래서 제가, 야, 잘 봐봐.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은 달라. 노는 시간은 비생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노는 시간일까요? 쉬는 시간일까요? 예, 네, 쉬는 시간입니다. 즉, 논다, 게임하고 논다, 이건 그냥 에너지를 막 써버리거든요. 즉,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는 시간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조, 3조에 보면 미리 연마 중에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본 것이, 이 돈도 예비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잡아도 스페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여유가 있게 되는데, 일정을 꽉 짜놓고는 누가 부탁하면 아이 바빠, 아이 바빠, 그냥 탁 나도 모르게 내치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예비비를 두듯이 하루 일과 속에서도 스페어를 좀 둬야 한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도 담보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경전 법규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을 몇 권이나 몇 번이나 탈퇴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가를 사실은 이 교전을 군대에서 제가 전체를 여섯 번 보고 출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법이. 그리고 이제 법규는 총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총부 오래 산 사람이 강자더라고. 다시 말해서 법규를 아는 사람이 강자예요. 예, 법규를 모르면 예, 딴소리 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 이제 연마와 연습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연마와 연습은 다르다. 연마는 연마하는 것이지만 연습은 반복입니다. 습자는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연습은 반복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탁 의문이 걸리게 돼 있죠. 제가 원불교학과 3학년 때 이제 간부를 했는데, 이 단장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안 나와. 회의도 안 와버려, 이 친구가. 아니, 화가 나가지고, 저 XX는 저, 어? 무시여, 저거야. 용두사미도 아니고. 그래 놓고 가만히 탁 의심이 걸렸어요. 어? 저 XX가 처초불상 맞나? 처초불상 맞나? 내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거든. 아, 임원을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회의도 안 와버린 놈이 어떻게 부처님이요? 의심이 걸렸어요. 그러면 처처불상은 뭘까? 그래서 보면은 4조에 경전법규 연습을 하다 보면 의두연마로 들어가줘야 한다. 의두연마가 된다. 그러니까 경전법규는 사실은 누구 거냐? 대종사님 거예요. 내 것 하는 과정은 바로 의두연마다. 내 것을 만들어야지 비로소 어떤 경계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 제가 탁구를 배웠더니 이렇게 치래요. 이렇게 연습하래. 그리고 시합을 했더니 이렇게는 한 개도 안 오네. 경전법규를 공부해도 실제 경계는 경전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많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응용력이 없으면, 원리를 모르면, 의두연마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경계에서 내가 응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시킴을 받았어도 그것이 까닭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항상 사색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말만 잘 들어. 의두연마가 없어.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게 되고 새로운 것이 오면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것이 되더라. 그래서 연습 연마가 아니라 연습을 하다 보면 의두 연마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새벽에는 이제 수양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하루 일과를 이렇게 체크할 때 오늘 뭔 일 있다 뭔 일 있다 체크할 때 저녁에 오십니까 아침에 오십니까? 일정이 많으신 분 1월 1일 날 한 달치 계획을 잡으십니까? 말일 날 계획을 잡으십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적은 시간으로 제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잘 들으시면 돼요. 왜? 제일 적은 투자로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 예습입니다. 예습입니다. 즉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 그래서 내일 일과가 있으면 오늘 저녁에 일기를 하고 내일 걸 정리하고 자면 꿈에서 일하지 않아. 일이 많을 때 꿈에서 일한 적 있으시죠? 왜? 정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고 자야 다음 달 1년 한 달치 일과도 월말에 정리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 아프고 그렇게 바쁘다 그냥 일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참 저는 항상 그런 교도님들한테 많이 골려먹었는데 교도님들 죄송합니다. 아침에 자선하고 있으면 침이 꼴딱꼴딱 나오고 나 혼자 즐거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했다면 이 아침 자선 시간에 전날 술 먹고 물이나 찾을 시간에 이 혼자 힘 돋기 잡으라 이 깊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죄송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연불자선 참 중요하죠. 어떤 바쁜 어떤 교도한테 대산 중사님께서 연불 7만 번 하세요. 그랬거든요. 연불이요, 1분 하면 20번 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7만 번이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6조는 이제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기. 일기로서 대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저는 이제 참 어떤 집단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동아리를 보거나 어떤 발전이 안 되는 계속 그 윤회하는 집단을 보면 헛바퀴 도는 데 있어요. 계속 10년 전에 한 소리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 집단에서. 왜 그러냐? 기록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불교에서는 평가하면 냉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선배를 뭐라고 한 사람이 되는 참 이상하더라고. 철학에서는요 그 스승을 넘어서야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화가 이렇게 비난하는 문화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문화로서 우리는 나와줘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1조는 제가 언제 또 다음 법회 보겠죠? 예. 1조는 이제 사실은 이걸로 한 시간 해도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심사심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심계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상시응용주의상이 심계라고 봅니다. 방에 혼자 잠을 자든 자선을 하든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누가 알아? 자기 안에 심계가 없으면 자기 안에 확실한 심계가 없으면 이게 자행자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